안녕하세요.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험 경력 한 13년도 뒤 일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 횡포, 아니면 갑질,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쯤에 저한테 어떤 보험사에서 뭐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책도 올 수도 있고 또한 같은 업계에 일하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답글이나 아니면 문자나 연락을 해서 뭐라고 쌍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각오를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의 횡포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FC가 이제 담당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건들이 손해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그 계약자분들이 보험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거나 아니면 그런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설계사한테 영업정지나 혹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계약, 상해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입한도를 높게 해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보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비교해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설계사들은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이면 가입이 되는데 저 안태수로 가입을 하게 되면 5천이나 1억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설계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저라도 당연히 가입을 저한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정지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뭐 친인척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 겁나서 제가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경험에 대한 토대로 보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로 M사나 아니면 H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정지 당했고요. 그리고 상해사망이나 기본계약을 많이 해야 가입이 된다는 조건 아래 그쪽은 제가 거의 다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코드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험으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횡포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솔직히 많은 설계사분들이 그리고 동종업계 일하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M사나 H사 그리고 뭐 K사의 전속 설계사라면 정말 영업정지나 아니면은 기본계약을 높게 해야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생계에 대해서 이제 그 생계비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많이 지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상품을 안 팔면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여러 계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한 군데 두 군데 안 팔아도 딴 쪽으로 가입을 시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아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얘기해주고 뭐 골절이나 상해나 수습이나 아니면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제가 안내해드린 것 뿐인데 왜 그분들이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페널티를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제가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곳에 제가 민원을 넣고 싶은데 아 정말 가깝고도 먼 진짜 보험회사이다 보니까 제 살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가입자분들이 보상 청구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등한시한 건 아닙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할 때 제가 즉각 얘기해주고 답변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보험회사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뭐 보험회사 임직원분이나 대표분들께서는 정말 각성하시고 그리고 좀 설계사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청구를 잘 해준 것 뿐인데 왜 설계사한테 패널티 주고 그런지는 제가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설계사가 선동을 했던 거나 아니면 정보를 줬기 때문에 손해율도 높아지고 보험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저를 믿고 고객분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저는 보상 청구를 깔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저는 소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영업정지 시키고 기본계약을 딴 데 100만원 하면 되는데 저는 5천 1억 해야 되니까 결론은 제가 그 회사의 상품을 못 판다는 거죠. 물론
15개, 20개 회사 중에 극소수입니다. 몇 개 안 되는데요. 브랜드 있는 회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악질처럼 정말 설계사한테 페널티를 엄청 줍니다. 이런 걸 좀 페널티를 안 주고 똑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신계약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소개로 인해서 계약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건데 괜히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 수습비도 안 들어가지고 뭐 수습이나 진단금이나 기본계약을 높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에 올린 건 제 하소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고쳐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어떤 사기가 아니고 정말 계약자의 권리, 그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합당한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